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사위입니다. 자, 대만에서 일주일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옥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다른 분들 먹방을 보면서 제가 아 이거 먹고 싶다, 한국 가면 저거 먹고 싶다, 아 저거 먹어야지 하는 음식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삼겹살, 두 번째 김치찌개, 세 번째 짜파게티였는데요. 저는 사실 짜파게티가 제일 끌리긴 했는데 또 시청자, 그러니까 또 라이브에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1번 삼겹살이 먹방 가자 하셔가지고 일단 오늘은 한국에서 와서 먹고 싶었던 메뉴 중에 한 가지 삼겹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불판 다 달궈졌고요. 삼겹살 두근, 국내산 생고기로 삼겹살 시원하게 두근, 요거 36,000원에 끊어왔습니다. 요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kg입니다. 딱 하고 자, 명이나물도 여러분들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막김치 사왔습니다. 김치 여기다가 스무스하게 올려가지고 이거거든. 김치 올리고 그 다음에 통마늘 몇 개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통으로 구워줘야 맛있거든요. 아따 가보라. 말이 많아서 불편하시다면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말 별로 안 하는 분들 보시면 되잖아요. 아, 제 방송 좀 봐주세요. 그래도 불편하시더라도 제 방송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거니까. 봉사님. 자, 자를게요. 좀 큼직큼직하게 자를게요. 너무 이걸 짧게 자르면은 어차피 두 점, 세 점 싸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근데 두 점, 세 점 싸먹어요. 어떻게 자르든 두 점, 세 점 싸먹는데 이왕이면 이방 가득히 시원시원하게 먹방을 해야죠. 2부 리그인데 월클인 척 한다고요? 아유, 그래도, 예? 제가 인기가 없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하는 방송 최고다. 어? 그런 마인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먹방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 방송 봐주시고 제 팬분들은 흥삼이 먹방이 최고다 해서 이렇게 이 시간대, 동시간대 다른 BJ분들 많이 하시는데 제 방송 봐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방송할 때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월클인 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내가 형삼이 방송 본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뒤집을게요. 예. 국산 삼겹살 한 근에 6천원, 17,000원, 야 근데 잠시만, 한 근에 16,000원이라고 아저씨 그랬는데 내가 두 근 샀는데 왜 36,000원이지? 두 근이면 32,000원이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거 팔았나? 아, 내가 두 근 달라 했거든요. 1.2kg, 1.3kg 주셨네요. 예, 네, 아, 그러면 좀 비싸질 수 있지. 자, 이제 먹을게요. 고기. 두 근 샀습니다. 두 근. 자, 이렇게 해서 파무침. 파 재래기라 하니까 또 약간 일본 표현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한 다음에, 나 이게 먹고 싶었어, 대만에서. 대만에서도 타이페이에도 삼겹살집 있더라고. 근데 너무, 거기서 삼겹살 먹기에는 좀 너무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국 오면 꼭 먹어야지 하면서 했는데, 와, 김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먹네요. 사실은 드디어 먹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홍튜브랑 삼겹살 사실 한번 먹은 적 있긴 있는데, 마치 대만에 와서 입국하자마자 대만 입국장에서 노룩패스로 캐리어를 밀어주고 바로 달려와서 삼겹살을 먹는 느낌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
아유, 집에서 삼겹살이나 먹지. 왜 대만 가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지 몰라. 응? 아, 그래. 대만 아프리카 TV에서 보내준 건데, 또 괜히 왔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대만 여행 너무 알찼고요. 근데 이게 또 그만큼 너무 맛있다는 거죠. 아, 여기서 딴 거 없어. 옥탑에서 삼겹살에 딱 참기름 발라가지고 김치 구워놓은 거 딱 올려서 통마늘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파 무침 살짝, 이거 삼겹, 양념 했는 거 살짝 이래가지고 올려줘보면 뭐 딴 거 있나? 어? 뭐 대만의 타이베이에 뭐가 맛있다더라, 뭐 태국에 뭐가 맛있다더라, 베트남에 뭐가 맛있다더라, 뭐가 맛있어? 옥탑방에 삼겹살이 제일 맛있지. 아, 명이나물 아껴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먹을게요. 저기 연기자들 연기한다. 여기 옆에 드라마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래? 어떻게 꺼내야 돼? 비싼 거는 최대한 아껴 먹어야 돼. 딱 이렇게 해서, 저기서 막 뭐, 공중파에서 드라마 찍는다고 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최고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방송해야죠. 명이나물 딱 해서, 근데, 솔직히, 명이나물은 우리 감성이 아니야. 어? 명이나물은 우리 감성이 아니라, 우리네 감성은 그냥 상추에 기름장 딱 발라가, 어? 김치 올려갖고, 이렇게 먹는 거지. 명이나물은 사실, 그, 뭐, 무슨 갈비 본점, 뭐, 이런 데서 막, 1인분에 막 9만원짜리, 뭐, 요런 데서 먹고 그런 건데, 사실 뭐, 비싸긴 한데, 내랑은 좀 안 맞네. 명이나물 살짝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고기 바로 올릴게요. 싸구려 감성이 아니라 좋은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민 감성. 별이랑해님님, 별풍선 132개 감사합니다. 아, 하나뿐인 사미. 별이랑님, 감사합니다. 먹고 왔는데 기약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파는 여기, 양파 장아찌가 있어. 아치. 아니, 저 여기 살아요. 실제로 이 옥탑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옥탑에 잠깐 살고 돈 벌고 나갈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프랑스 축구 선수 캉테 아세요, 여러분들? 전 약간 캉테 스타일이에요. 캉테가 주급으로 몇 억을 버는데도 차를 중고로 사고 승용차 짤깐한 거 산다잖아. 그런 것처럼 저도 굳이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처자식이 생기면 옥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저 혼자 사는데 부정함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캉테도 외제차 타는 거 아니야? 그래도? 현대차 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지. 캉테는 현대차 타야 외제차 타는 거지. 인정? 여러분들? 유럽 사람이 유럽차 타면은 그거 외제차 아니에요. 캉테 선수한테 제가 그 뭐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있으면 제가 프랑스어로 하나 날리겠습니다. 현대차 좋으니까 현대차 좀 이용해달라고. 잡소리가 너무 많았네요. 밥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낮에 오늘 해축 그 기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약간 드립이 축구 쪽으로 약간 가는데 또 우리 흥순이들, 축구 모르는 흥순이들이 봤을 때는 이 오빠가 왜 또 축구 얘기하지? 군대 얘기 안 하려나? 뭐 이러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축구 얘기 그만할게요. 뭐라고요? 음바페 같은 놈이라고요? 슛! 오! 저는 사실 은바페처럼 은바페 클래스긴 한데 저는 사실 은바페보다는 외모는 사실 그리즈만 쪽이죠. 양파 튀어나왔는데 여기 들어가서 꼬르겠어. 근데 뭐가 제가 입에 입 밖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잘 먹어야겠다 그냥. 아 그럴 필요 있나? 어차피 이 혼자 먹는 건데. 이랑해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또 100개 감사합니다. 먹고 왔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뭘 할래 했더라. 야쿠부 닮았다고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일본 축구 선수 중에 혹시 미우라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동국 형님이랑 비슷해. 막 나이 40대까지 프로로 뛰고 막 그 옛날에 막 최용수 막 이 시절 때 98년 뭐 이 시절 때 뛰었던 선수인데 저 어렸을 때 90년대 축구 선수인데 미우라라고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미우라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구마작이라고? 고기 너무 맛있다.
스와랑님 별풍선 32개 감사합니다. 와랑님 사미 감사합니다. 귀요미죠. 먹고 이제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밥은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그 무맛이잖아요. 밥도 꼭 씹으면 고소하다고 하는데 고소하긴 하죠. 한데 야 그런 걸로 배채우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쌀이 배만 부르고 살만 오지게 찌고 그럴 바에 고기 한 점 더 먹는단 마인드예요. 다음 더 넣을게요. 아 근데 진짜 대만에서 저는 우육탕 맛있었고 딘타이핑 맛있었고 그런데 아 근데 대만까지 갈 필요 없어.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놔두고 비싼 돈 들여서 외국 갔다 오고 물론 뭐 내 돈으로 간 건 아니지만 저도 아 김치 떨어졌다. 명이나물보다 파절임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나는. 비행기, 호텔, 인터넷 비용. 서울입니다. 저기 이제 모을 건데요. 안 보일라나? 저 부산에서 오늘 KTX 저 KTX예요. 저는 여기서 하도 오래 살아서 이게 허세가 아니라 1호선 지나가는 거랑 KTX 지나가는 거랑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이 정도 소음이고 그 정도 스피드면 저 KTX입니다. 이제 요게 한강대교 지나서 용산 지나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죠.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밤송이 누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밤송이 누나님 10개 또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확인 불가라고 방금 지나가는 거 검색해보세요. KTX야. 집값도 아프리카에서 내주냐고요? 아, 이거는 제가 그거 해야죠. 25만원인데,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거죠, 이거는. 한쪽에 고기를 바로바로 올리라고요? 이거 밥만 먹고 바로 올릴게요. 나 그 말은 진짜 공감해요. 돈 빌려주는 순간 을 되는 거는 진짜 공감해요. 진짜 을이야 을. 슈퍼 을이야 슈퍼 을. 삼겹살 국물이었냐? 근데 돈 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내가
돈 들어온다 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왔죠? 이걸 물어볼 때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최대한 기분 안 나빠하게 공손하게 물어보게 돼요. 카톡을 두 줄 세 줄 보내는데 30분을 고민해요. 최대한 돈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나의 마음과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기분이 안 상했으면 좋겠고 내 카톡을 차단을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걸로 어떻게 하면 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게 돼요. 진짜로. 아, 돈 얘기 엔간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명이나물이 이거 맛이 좀 특이하다. 명이나물에서 이 나는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짱아찌로 이 양념을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 나물의 특유의 냄새예요, 여러분들? 향이 특이하네. 약간 깊은 맛이 있네. 향한 거라고요? 썩었다니까, 방금 샀는데. 먹다 보니까 이거 좀 맛있네. 근데 약간 좀 질기네. 이거 국산 아니야, 명이나물? 제주, 이거 독도에서만 나온다던데. 중국산이네. 아. 나는 뭐 이거 독도에서 나와서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아니구나.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 TV랑 무슨 독도 재단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독도 BJ 4명인가 뽑던데. 아, 우롱도라고? 고기 올릴게요. 근데 내가 독도 가서 먹방 할 순 없잖아. 나 할 수 있는 게 먹비라서 먹방밖에 없는데. 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대구 치맥 페스티벌 아프리카 TV 부스에서 아프리카 TV 또 공식 방송 하니까요. 제가 가거든요,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불이 다 떨어졌나? 가스 다 됐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 근데 저는 대만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베 타워 더베 101 타워 타워 10 타이완 101인가? 아무튼 뭐 대만에 무슨 101 있잖아요. 101 101 대만에 그 롤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막 왜 홍삼이는 왜 거기 안 가냐, 대만 놀러 가서 그럴 수 있는데 저 안 간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IOI는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경이 거기 빰때기 후드로 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데서 사는데 무슨, 아, 기억났다. 타이베이 101인가? 아무튼 그거 있는데 거기 왜 가냐고. 여기서 보면 되는데. 뼈.
에어컨 방에 있어요, 방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 완전 찜질방이야. 고기 좋은 거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좋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김치부터 먹고. 버섯. 요 마트에서요.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에서. 김치는 마트에서 제일 싼 거 샀어. 마늘도 먹고. 아, 버섯 맛있다. 버섯 구워야겠다. 버섯 구울 때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처음에 통으로 구워야 돼요. 처음에 통으로 굽고, 아, 똥이 아니라 통으로 굽고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지 노릇노릇 맛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라서 먹으면은 문드러집니다. 이게 수분이 다 빠지고. 지금 다 딱조아님 반갑습니다. 삐비라뇨, 저도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다른 분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 저 사람 누구지? 저 혹시 김상중 형님 아니가? 저 분. 저 계단에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혹시 그 아이 촬영하는 거야? 그럼 저 집이 혹시? 아, 농담입니다. 연예인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옆에 찍고 있거든요. 여기서 먹으면 훨씬 맛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또 우리 흥삼이 식구, 흥삼이 가족, 흥삼이 친구,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담아서 한 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노릇노릇 잘 구워진 기름기와 살코기의 비율이 7:3으로 완벽한 황금 비율이 익었는 이 부분을 맛있게 고향에서 부모님께서 방앗간에서 짰는 리얼 진짜배기 토종 참기름을 소금에 찍어서 바른 다음에 여기 잘 구워진 김치 한 점을 곁들이고 거기에 그 비싸다는, 물론 울릉도에서 나는 국내산 명이나물은 아니지만 중국산 명이나물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파 장아찌 하나 올려서 완벽한 구성을 갖춘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담아서 한 쌈 올리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고기는 큼직큼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버섯 동그랗게 이렇게 가로로 자르라고요? 세로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아, 이 야경에 세주 한 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술 먹방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제가 대만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식 방송인데, 그게 푸드파이터야, 푸드파이터. 푸드파이터라서,
그래가지고 술은 제가 폭파 전에는 술 잘 안 먹거든요. 삼겹살 600g에 9,000원이면 싼 거지. 근데 아마 생삼겹은 아닐걸? 아, 이렇게 너무 바삭 구우면 맛없는데. 야, 폭파 1위 아니에요. 뒤에 보이는 다리 한강대교, 지나면 용산이에요, 용산. 올 크리스마스에서도 옥탑에서 베스킨라빈스 먹방하냐고요? 야, 저분 제가 방송 진짜 초창기 방송 두 달도 안 됐을 때 제 방송을 보신 분이네요. 옥탑에서 베스킨라빈스 그때 먹었거든요. 돗자리 깔아놓고 나 홀로 크리스마스에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한입 먹었었는데 그때 20달이었죠. 아, 뜨거. 뜨거. 이 판이 그만큼 좋은 판이에요. 저 포항에서 양학초등학교, 양학중학교, 그러고 나서 포항 영신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거기 살고 계시고요. 저는 사실 오천 출신은 아니고 포항에서 죽도동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양학동에서 살았어요. 원래 시내분이시네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이 새끼. 와, 내랑 같은 읍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포항 시내 출신이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태어났는 집은 죽도동, 죽도 2동에 주인집이 있고 그 밑에 반지하 연탄불 태우고 연탄으로 밥 해먹고 그리고 화장실은 주인집을 지나서 밖에 야외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 그런 데서 태어났습니다. 헝그리 정신을 아는 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 그렇게 사글세빵에서 저를 낳고 시작하신 다음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안 해.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하다. 별풍선 좀 쏴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 부모님도 노후 대비나 이런 거를 다 철저히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자, 버섯 동그랗게 한번 잘라봤거든요, 여러분들. 버섯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니까 안에서 육즙이 팍팍 터진다. 아, 고소하다. 아, 뭐 형님들이라고 이렇게 다 높여서 지칭을 해드리는 거죠. 누님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형님들이 이게 입이 붙어서 그래. 저기 뭐 근데 요즘에 옥탑방 배경으로 하는 뭐 드라마 있어요? 한 3주 전에도 또 찍으러 왔었거든요. 저 팀에서 뭐지 영화인가? 막 알고 보면은 막 정우성 형님이랑 이런 분들 와 있는 거 아이가 혹시? 수지 와 있는 거 아이가? 무슨 드라마지? 옥탑방 고양이요? 나 근데 옥탑방 고양이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거는 좀 드립을 좀 자제할게요. 왜냐면은 그 고인이 되신 분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옥탑방 고양이는 참 좋아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한남동에서 반지하에 살 때 옥탑방 고양이, 제가 학창시절 때 봤던 옥탑방 고양이, 그 촬영지가 그 옆에 보광동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보광동에 올라가서 아 여기가 옥탑방 고양이 촬영지였구나, 언제 한번 나도 이런 옥탑방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여기 이 옥탑에서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개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자 이제 먹을게요 여러분들. 남은거 맛있게 좀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다고? 맞지? 저도 옥탑방에 살고 있고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겨울에는 포항 가서 방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이 포항에 시골에 내 집을 지으실 거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방송 키고 화덕도 만들고 평상도 설치하고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응? 그리고 뭐 가마솥도 설치하고 약간 최고다 흥박 맹키고 그렇게 해서 좀 해서, 왜냐면 겨울에 여기 너무 추워요. 여기서 방송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포항 내려가서 약간 흥시새끼, 흥삼새끼, 흥시새끼보다 흥삼새끼가 맞겠다. 흥삼새끼, 흥삼새끼 컨셉으로 겨울에 방송을 할까 싶어요 여러분들. 말 좀 그만하고 먹으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시청자 많이 못 뽑을 때 괜찮겠냐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청자가 쓰면 그거면 더 잘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골목식당은 아 동료씨님 세계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기획 수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목식당은 제가 어제 유튜브에 골목식당 방송 올렸는데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골목식당은 좀 조심스럽네요. 만드는 방송 지루하잖아. 아 또 응시님 두 개 감사합니다. 먹고 왔는데 기억이 싶으려고 하겠습니다. 두 개 감사합니다. 만드는 방송 지루하다고? 도대체 무슨 방송 보신 거예요? 저는 거기서 만드는 방송 하면서 공중제비 돌면서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 포항. 이음유시인이님 별풍선 18개 아, 감사합니다. 아, 수발개 감사합니다. 예. 먹고 왔는데 기억하겠습니다. 3, 2, 1, 시발!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먹고 왔는데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이 아니고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사실 약간 저는 약간 솔직히 방송 제가 즐거워서 하는 스타일이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까거리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즐거워서 방송을 하는데 일이 너무 더 즐거운 거는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돈도 벌 수 있어서 더 즐거운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또 뭐 그렇게 했으면 야 그러면은 뭐 돈 받 별풍선을 막아라 그러시는데 아프리카 TV 별풍선 막는 기능이 없어요. 뼈가 엄청 많아. 후식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하이라이트 댓글 그거 좋아요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버섯 맛있다. 몇 시인데요, 형님? 좀 늦게까지 먹고 있는 건가요? 오늘 방송이 약간 길게 했구만, 먹는데. 자, 여러분들,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이 삼겹살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내일은 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 순간이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